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주면서 언제나 정답을 쏙쏙 골라주시는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6년 만에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치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의 정답이 있다. 삼성전자가 5만 6천 원을 뚫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뚫었죠. 오늘의 정답은 뭘까요? 시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실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사상 최고 쪽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수급을 선물시장 쪽에서만 보면 전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1조 3천억에 대한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반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일단 관심권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동반해서 선물시장 쪽에서 연속적인 매체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들어올렸는데요.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었죠. 지수에 대한 전략이 수정된 것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전 없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 근거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의 힘 때문에 5만 6천 원을 기준점으로 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아침에 보란 듯이 갭을 띄워서 출발이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갭자리를 하나 살짝 시가 쪽으로 한번 판단을 했고 보면요. 오늘 시가가 5만 7천 원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6월 4일 기준에서의 고가가 어디였다? 5만 7천 원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출발이 되면서 눌려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모두 다 갭상승을 반납할 거였으면 이것이 삼성전자 기준에서 5만 6천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 중간 천 원 마디 쪽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동반해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계속 긍정적으로 제 비율을 좀 바꿔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역시 이 중간점에서 중요한 부분 매물대 부분에서 고점에 이 바로 갭돌파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힘, 그 다음에 오늘 삼성 SDI 실적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서프라이즈 실적 부분들이 계속 발표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자 지표인 경제 지표를 보면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의 발표들이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GDP 성장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각 종목군들의 힘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하지만 선물시장 쪽에서도 수급 대비해서 고점이 계속 막혔다라는 거 이것이 일단 제가 해외 시장의 3대 시장에 대한 시간차 공격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먼저 예상을 하고 좀 오늘 외국인 수급과 함께 들어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매수됐던 물량들 중에서는 냉정하게 이제 저도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리노공업 같은 패턴들,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패턴들을 조금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일부가 사실 신규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공매도 물량들에 대한 청산성, 시험매수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선물시장 쪽에서 놓고 보셨을 때 시장을 강하게 들어올렸던 저점 대비해서 시가에서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규모 자체가 계속 축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고점이 막혀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물의 매수는 저는 정확하게 집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필시기에 비해서는 공매도 물량들의 일부 쇼커버성 청산성 매수가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익실현 부분보다는 본전 아니면 손절성 일부가 가미가 됐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이 어렵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은 추가 상승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1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선물지수가 45분의 종가가 들어올 건데 살짝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만약 종가 위치가 이 정도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위겠네요. 조금 더 위쪽으로 했을 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적으로는 오늘 상승이 예측한 선행적인 부분에 대한 선반영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종가가 최종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기준점에 놓고 보면 여전히 고점은 막혀있다라고 보입니다. 종목군들에서 오늘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특징 쪽에서 앞에서 먼저 시장을 잡으면서 삼성전자를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SK텔레콤에 대한 흐름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통신 쪽으로에 대한 상승 부분 이외에 급락 파동이 나왔고 그룹사별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을 좀 가져왔는데요. 반등 올라온 뒤에 다시 내려왔었죠. 그런데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오늘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 따라서 연동해서 성장성으로 통신이 이제는 단순하게 통신만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에 컨텐츠 시장 쪽으로 좀 확대가 됐죠. 그런 부분에 긍정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전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 자체의 방어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계속 고점을 시간을 끌면 좀 막고 있다라는 뷰에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단 우리가 순환매 쪽으로 계속 잘 보자라고 했던 부분 시장의 자금들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원액 IPS 같은 경우에도 포트에 편입을 했죠. 그래놓고 오늘 폭등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미리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업종에 대한 순환매 즉 지수가 지금 올라가든 말든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 종목,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소외되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적으로 매도가 나올 때 매도 물량들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거든요. 잘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차로 순환매 쪽으로 올라오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손절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끌어서 조금 지치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원익 IPS처럼 슈팅을 좀 내보내는 각도다라고 보시면 좋으니까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계속 종목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주셨던 종목도 리뷰 한번 해볼게요. 방금 말씀해 주신 원익 IPS 오늘 참 강했습니다. 6% 가깝게 수익이 나고 있고 또 LIG 넥스원과 DO도 뭐 1%대, 3%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들 AS도 좀 해주시고 또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답도 좀 알려주시고 내일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까지 좀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원액 IPS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필요하겠죠. 윗꼬리 자체를 조금 무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36,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이고, 이 원액 IPS 같은 패턴들은 앞에서 리노고공의 케이스를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격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36,4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제 기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LIG 넥스원이나 D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저가 부분으로 형성돼 33,000원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면 역시 끌고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실적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슈 재료가 좀 있죠. 시장하고 연동돼서 그런 관점에서 33,000원 훼손하지 않으면 끌고 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렸어요. 바닥이라고 무시하시는 말자라는 관점인데요. 뭐냐면 바닥에 대한 안전한 매매가 있죠. 왜냐? 저점에 대한 손절 라인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도 지켜야 될 손절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셔야 될 가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탈하는 것은 결국은 손절을 제시해야 되고 입절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심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위에 천장 쪽에 있느냐 바닥권에 있느냐에 따라 투자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매매 포인트가. 그런 관점에서 디오 같은 경우는 업종 순환매 쪽으로 같이 타켓에서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끌고 올라가는데요. 일단 요기 가격이 지금 돌파 나가는지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00원이 돌파가 나간다면 좀 더 들고 가지만 저항대가 올린다면 한번 정리라고 합니다. 왜냐? 바로 28,600원짜리가 갭이 숨어있는 매물대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장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땡겨서 올라왔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비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만들고 LG전자가 호실적을 만든 뒤에 하락파동을 만든 다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집중해서 매수가 쏠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식이 되었으니까 실제 우리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관입니다. 기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특히나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투신 쪽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동시효과를 이용해서 들어온다면 자신 있게 들고 가서 수익을 챙겨보자. 그러니까 기관을 따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업종 쪽에서는 2차전지와 MLCC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트레이딩 쪽으로 좀 집중해보자는 것은 첫 번째 종목으로 역시 앞에서 이 얘기 드렸죠. 시장의 방어 성격. 그것을 또 한 마리 토끼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SK텔레콤 트레이딩 쪽으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기준에서 오늘 고점인 216,500원이 돌파가 하나를 나가야겠죠.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로 듣고 트레이딩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자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MLCC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형주 매매, PC기 코너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쪽에 좀 쏠렸을 텐데요. 왜냐하면 삼화콘덴서가 한 번 더 들어갔다가 흔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장대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추격 매수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익절과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이 가격입니다. 57,500원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손절가, 익절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전략까지 패식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예, 시간상 이제 빨간 상승의 맛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의 뭐 양호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시장의 방향은 또 시장에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오늘 출연한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 집중도 내일도 전략하는 내용 들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